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파기지국을 분석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26일 오후 12시 38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65530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는 전파기지국을 생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은 대표적인 중계망 전문 업체인데요. 지하철, 지상, 터널 구간의 공용 무선 기지국을 판매하고 운용 시공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을 따져보면 아직 4분기 결산 보고서는 나오지 않아서 저기 3분기까지의 연결 매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총 매출액 570억 중에서 기지국 사용료 매출이 280억, 통신시설 분야 매출이 29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파기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영역은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무분별하게 기지국 중계망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도시 미관이나 자연환경, 중복 투자라는 자원 손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가와의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가 전파기지국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한국의 기지국 공용화 전담 기업은 전파기지국인 것이고요.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파기지국은 총 360억을 투자해서 사용료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와 계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시기고, 어음도 10% 정도 하는데요. 떼일 걱정이 없고, 또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적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시기니까요. 그럼 한번 전파기지국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1% 정도 되는데, 현금 흐름이 그만큼 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2370억, 발행 주식 수는 5286억이고요. 5286만 주, 그리고 이제 유동 주식 수는 220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기 기지국 중계망 사용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중 하나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 아니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늘었고 매출액도 늘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어떤 그런 이슈를 대비해서 보행자 안전 커넥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인프라를 깔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잘 돼서 성과가 나와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에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좀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빠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빠졌긴 해도 좀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지지선 위에서 놀아주고는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전파기지국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광고 링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운데 라이브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이 2021년이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밑으로 2021년이 된 이후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날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늘은 2월 22일이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면은 예,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리딩 해주시는데, 7시 32분에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고, 이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시면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가 9시 00분 3부 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라고 해주셨고, 1차 목표가 2215원, 그다음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라와 같이 이제 리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무료 리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댓글로.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